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선한 그 사랑 예수 나의 하나님
누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 나의 생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힘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화 속에 있지만 자녀를 잃고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편협하지 않고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이들로 성장하여 어디서든 세상을 따뜻하게 하며 정의롭게 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을 준비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방학을 앞두고 시험을 치르고 있는 대학 청년부들에게도 지혜와 지치지 않는 힘 허락하여 주시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돕고 기도하는 우석윤, 우소영, 이정우, 금민정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지 가운데도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조장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께 드려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남성 찬송이 있습니다.
어제 연습하느라고 제 목도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네. 오늘 광고 말씀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사실은 이번 학기 마지막 영어 예배가 있습니다. 영어 예배는 이제 내년 1월 22일 그 베일러 학기가 개강하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시 반에 오시면 안 되고요. 이제 12시에 당분간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연합 예배하는데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연합 예배 우리 학생들 격려하고 또 잘 그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특송, 네, 오늘 남성 특송을 했고요. 다음 주일에 대학부 특송, 그 다음에 여성 특송. 크리스마스 그 주일이죠. 12월 25일에는 우리 children 뭐 스킷이 있습니다. 제주K가 12월 18일에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읽을 성경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또 누추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 나누는 말씀들, 성육신의 의미와 신비에 대해서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분을 따르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얼마 전에, 네, 정말 며칠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보통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날이 지나면은 밤에 이 날이 지나는 것이 아니고 이 밤에 사실은 예수께서 그 로마 병정들한테 잡혀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더니 빌립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십니까? 이제 그런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육신의 신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그리고 그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들이 이 성육신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알려진 14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여러분, 한글로 보면 한글에는 뭐 정관사, 부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길, 진리, 생명 이런 말들은 그냥 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the way, 그리고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죠.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냥 그 수많은 길들 중에 어떤 길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I am the way. 나는 바로 그 길이다. 그 말씀이고 나는 바로 그 진리다 하는 말씀이고 나는 바로 그 생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뭡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또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다.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본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알 것이다. 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께서 드러내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빌립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오늘 빌립한테 네가 나를 보고 있지 않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빌립은 오히려 그냥 아버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동행하고 동거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그냥 사람이 되신 분이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만 그 예수의 하시는 일들, 예수께서 하시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 그 얘기죠. 제가 사실 이 예화를 1년에 한두 번은 꼭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수영 처음 배울 때 수영 강사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 어른이 돼서 수영을 배우면 사람들이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처음에 수영 강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당신을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물이 당신을 지탱해 주는 거라고, 그걸 믿고 몸에 힘을 빼라고, 물한테 여러분의 몸을 맡기면 물이 여러분을 받쳐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전혀 귀에 들리지가 않죠 처음에는.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은 막 허우적댑니다. 막 빠져요. 그러니까 무슨 물이 나를 받쳐주냐, 물이 나를 죽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그 말을 믿고 물이 진짜 나를 받쳐준다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힘을 빼면 그런 경험하게 되죠. 아, 물이 진짜 나를 받쳐주는구나. 물이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받쳐주는 걸로 경험되죠. 우리 신앙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수를 보면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죠.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영적인 실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은 무슨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그분을 보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서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서야 그분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고 하면은 물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죠. 우리가 아기 예수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아기로 태어나셨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베들레헴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우 참 추우셨겠다, 뭐 참 불편하셨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기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베들레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시다니, 하나님이 아기가 되셔서 이렇게 어두운 곳, 이렇게 낮은 곳까지 찾아오시다니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하나님이 가난한 집안의 아이로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의 말구유 위에 누워 계셨는가? 그 말구유 위에 누워 계신 예수께 찾아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찾아왔죠?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 거기는 아직도 목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목자라는 사람들은 그 고용된 일꾼들입니다. 그 동네에 여러 집을 다니면서 그 양들, 뭐 염소들을 다 몰아서 그거를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또 물을 먹이고 하고 밤이면 다 다시 주인 집으로 돌려보내는, 말하자면 고용된 사람이에요. 몸에서 항상 갖춘 냄새가 납니다. 똥 냄새도 나고 뭐 오물 냄새도 나고 말이 아니죠. 그래서 중동 지방 또 중앙아시아 지방에서 목자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자기 재산은 없으나 다른 사람의 양을 쳐주고 먹고 사는 사람들, 항상 밖에서 일하고 몸에서 냄새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께서 부유한 집에 태어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그 목자들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가난한 집의 아이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심으로써 목자들과 같이 처단 사람들이 왕께 경배하게 만듭니다. 또 누가 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이 아닌 그냥 말구이에 누워 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가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주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강도 짓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말하자면 이 강도한테는 마지막 찬스를 주신 것이죠.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가장 비난받는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다니, 하나님이 나와 같이 낮고 천한 사람에게까지 내려오시다니 하는 하나님의 겸손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육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대림절을 지내면서 11월 한 달 동안에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예수의 모습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나 그 중에 어떤 사람만 믿고 받아들였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을 아는 길이요, 그분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길입니다. 그 길을 붙드세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나는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보통 진리 그러면 이 지식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한 알물 얘기하죠. 그러나 진리는 영적인 것에 대한 알물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입니다. 그걸 진리라고 해요. 거기에서 더 확대돼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누구시냐 하는 것, 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려고 하시냐 하는 그런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에 관한 진리고, 내가 바로 이 세상에 관한 진리고, 내가 곧 이 사람들에 대한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가장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도 나중에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그 말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부모는 버릴 수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안 그러시기를 바라지만 세상의 부모는 어떤 때에는 자식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자녀로 택한 사람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런데 주님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려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 집에 거할 방이 많은데 그 방들 중에 너희들을 위한 방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그 처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계신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당연히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있죠. 특히 아픈 자식일수록 더 마음에 품게 돼 있습니다. 문제 많은 자식들, 또 고난당하는 자식들, 또 병이 있는 자녀들 마음속에 품게 돼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늘 기도하죠. 마음속에 품고 늘 아파합니다. 그것이 그 아이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너희들 안에 너희들을 하나님 마음 안에 어떤 자리로 내가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사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죠.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있어야 할 자리를 마련하는 사람입니다. 집을 마련하기도 하고 렌트해서 어떤 집에 살게 하기도 하고 전세를 마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거할 자리를 마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자리들을 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학생들은 좋은 잡을 잡아서 어떤 컴퍼니에 좋은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진급해서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장성해서 좋은 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자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자리를 마련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할지라도, 혹 우리가 그 자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는 예수께서 마련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리를 잃어버려도, 이 땅에서 자리를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내 자리가 있다. 이 진리,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내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다. 그것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 살아도, 어느 자리에 가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내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다. 그 진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진리,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진리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리가 있는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그 소유에 달려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돈이 없으면 내 삶이 찌그러드는 것 같은 기분이 누구한테나 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으면 내 생명 활동이 활발해지지 못한다고
느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문화생활 못하죠. 외식도 못하죠. 뭐 애들한테 좋은 거 사주고 싶은데 좋은 것도 못 사주죠. 그러니까 내 생명이 계속 작아진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그 생명이다 할 때 The life, I am the life 할 때 그 생명은 그런 종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참 생명이지요. 그 생명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예수께서 살아내신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나한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생명입니다. 무엇을 가져서 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내 안에 예수께서 계셔서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생명이죠.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번 한 달 동안에 대림절을 우리가 쭉 지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 안에는 내 소리만 가득한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 이 일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계시해 주시는 것이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내 안에 혹시 내 계획, 내 철학, 내 사고방식만 가득하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로 들어올 자리를 찾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던 계획들, 생각들, 내 고집들, 주장들을 내려놓고 예수의 자리를 내 마음 가운데 만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14장 초반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게 성탄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주님께서 우리 자리를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메시지를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자리는 우리 안에 있는가, 주님의 자리는 얼마나 큰가, 그것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리를 마련하신다고 해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자리가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생명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내 생명이 커지는 것이 진짜 생명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말구유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로써 누군가를 격려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를 예배할 우리 마음의 자리. 너무 분주해서 성탄이라고 뭐 선물도 사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분주한 마음이 사실 연말에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주한 틈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또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지를 알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대림절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또 천하고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가장 어둡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경배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장 중심으로 모셔드립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또 이 교회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참 길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길과 진리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낮은 곳 어두운 곳으로 가서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